네, 저희들 뭐 벨벳 공장을 한 52년째 하고 있고, 또 이렇게 저희 원단을 갖고 가서 각 나라에서 뭐 패션쇼를 하든지 이런 거 있어도 저희 회사가 직접 바로 이렇게 패션쇼에 식물과 패션의 만남도 저희 원단을 줘서 했고, 이건 저희들이 우리 집에 있는 디자이너와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참여한 거예요. 그래서 더 저희들은 틈새 시장이 벨벳이에요. 그래서 정말 세계 시장의 디자인을 다 한번 모시고 멋진 대구 경북의 섭렬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앞으로 네, 그렇게 한번 할까. 모든 사람의 협조를 서로 구해서, 혼자는 다 못하지요. 그럼 우리 섭렬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정말 대구 경북의 섭렬가 아,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